대목이 임박했습니다. 각 가수마다 착색을 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품종은 료가인데 이중 봉지인데 그 봉지를 뺏기고 놔두셨네요. 과합지 표면이 뽀얗게 탈색이 되면은 100% 깔이 다 나게 되겠습니다. 한번 벗겨 보겠습니다. 아주 뽀얗습니다. 요거는 이제 착색이 곧 진행되겠습니다. 아주 그 엽록소가 하얗게 탈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목의 요가도 충분히 깔이 잘라서 출하가 가능하다. 그리고 착색 양광도 일부 나올 걸로 예측이 됩니다. 제일 중심은 역시 홍로죠. 여기 보니까 홍도 유목이 쭉 있네요. 유목이 역시 그 일조량이 좋다 보니까 착색 발현이 잘 됩니다 보니까. 겨울하는 밭인데 여기는 해발이 한 200이 좀 안 되고 180 정도, 170 정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착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깔이 잘 나고 있습니다. 열매는 조금 작다는 느낌이 있고 착색은 양호하다. 일교차가 좋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햇볕 두 번째 일교차죠. 일교차 문제는 더위가 끝났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가 되었고 그 다음에 도장지 제거, 저격 이런 것들이 신속히 진행이 되어야 되고 수관 하부까지 착과된 열매까지 착색을 위해서는 은박지, 반사필름도 조속한 시일 내에 피복하는 것이 대목이 빠르다 보니까 더 유리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여기 역시 밀정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밀이 있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착색이 되지 않고 이렇게 노랗게 있습니다. 예. 이제 그 비상품가인데 이렇게 밀증상이 있었던 일매는 이런 형태를 보인다 말씀을 드리고 한 바퀴 둘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세력이 강한 놈은 잘 나지 않고 세력이 안정화된 나무는 착색이 양호하게 나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전복부에 문제가 있겠네요. 엽색이 연하고 이렇게 보시면 역시 테이프를 감아 놓으셨는데 좀 나무가 회생이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착색이 잘 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붉게 아주 이 정도면 뭐 거의 다 났습니다. 예. 붉게 잘 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배 관리 세력의 안정화 작업 관리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관리를 잘 하셔야 좋은 착색이 좋은 열매를 수확할 수가 있다는 것이 결과물이 나타날 때 보면은 다 이 검증이 됩니다. 예. 해발이 높다 보니까 고가 조금 기네요. 이렇게 예. 유목인데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역시 이제 칼슘도 많이 치고 예. 그렇게 해야 열매가 좋다. 그리고 열매가 유독 이제 2, 3년 동안 계속 열매가 계속 소가가 나오는 그런 가수원은 애당초 품목 품종 접을 접수운 그 접수가 유전 인자가 좋은 그런 접수를 접을 붙여야 향후에 알이 굵은 착색이 양호한 그런 걸 우리 거둘 수가 있는데 처음 할 때 접수 인자가 작은 그런 가수원에 묘목을 채취하면 접수를 채취하면은 열매가 굵을 수가 없습니다. 유전 인자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홍도도 보면은 전면 착색이 나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간혹 줄깔이 나는 홍도도 있습니다. 열매가 가을까지 굵어지지 못하고 땡땡하게 빨갛게 우리 칼로 깎아 보면은 아주 야물게 그런 일종 개홍로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후지처럼 줄깔이 나는 발현되는 이런 홍도도 있고. 또 전반적으로 줄깔이 없죠. 없이 나타납니다. 여기는 일소피해를 조금 받긴 받았는데 요 정도는 큰 문제가 사실 없습니다. 예. 여기도 착색이 이렇게 발현되고 있고 전반적인 착색은 양호합니다. 우리가 이
착색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이 만약에 20한 5일 전후가 되면은 하반기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추석이 빠르다 보니까, 이 특정한 기간에 착색을 내어서 출하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다 보니까 마음도 급하고 또 착색이 날까 말까 불안한데 사실은 우리가 그, 저, 요도 용액을 가지고 뭐 맛이 들었다, 안 된다, 들지 않았다 판단 많이 하지만 사실 열매, 열매의 횡 또는 종으로 갈라가지고 그 안에 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종자를 보면은 흰색이면은 착색은 아주 멀었다, 요원하다. 근데 갈색으로 변하는 열매는 일교차만 받쳐주면은 충분히 제 시간이 깔이 다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를 확인해 보면 된다. 또 하단부에 있는 열매도 반사 필름을 통해서 햇볕 양을 또 우리가 수치를 하겠지만 하단부에 푸른 열매도 횡경으로 절단해서 그 안 종자를 확인해 보시면은 갈색으로 변했으면은 곧 착색이 되는구나. 다만 일교차가 있어야 됩니다. 일교차가 없이 과거처럼 너무 뜨겁고 이러면은 그냥 누렇게 성숙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늘부터는 일교차가 확보됐기 때문에 충분히 누렇게 되는 열매 없이 온전하게 수확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종자를 확인해 보시면은 착색의 여부를 충분히 판단 가능합니다. 여기도 뭐 은박지 깔지 못하셨는데 바깥쪽에 역시 바깥쪽에는 착색이 나고 내부는 푸른색을 돌고 있지만 이 과피를 자세히 보시면은 불안토신이 이렇게 물감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박지만 밑에 하단부에 피복을 하시면은 무리 없이 착색이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요새 착색제는 좋아가지고 호르몬제가 없습니다. 식물 천연 호르몬 그런 걸로 많이 만듭니다. 그거를 부득이하게 살포하신 농가는 반드시 인산칼슘이나 초산칼슘을 같이 해서 동시에 혼합해서 살포하시면 열매도 물러지지 않고 단단한 야문 열매를 수확할 수 있겠습니다. 또 칼슘은 질소 니트로겐이 착색에 방해되는 성분인데 칼슘을 같이 혼용함으로 해서 질소의 흡수를 차단시키는 기량성을 억제시키는 그런 효과를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칼슘을 같이 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과거 제가 이 촬영 동영상에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남겨놨습니다. 그래 해주십사 하고 강조를 많이 했죠. 이렇게 붉게 착색이 되고 있다. 상태가 좋습니다. 원래 홍도가 탄저가 심한데 현재 이 가수원은 탄저가 전혀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상태가 좋습니다. 다만 그 밀 증상이 간혹 보이는데 유목일수록 심하죠. 유목은 계속 성장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니트로겐 질소를 과다 흡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칼슘 흡수가 좀 방해될 수밖에 없다. 다만 성목이 될수록 수저만 안정되면은 그런 밀 증상은 점차적으로 완화되거나 사라질 수가 있다. 여기 상단부에 햇볕 양이 좋은 데는 착색이 거의 다 났습니다. 보니까 예. 잘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태가 좋다 이런 말씀드리고 역시 원래는 착색이 누가 좋으냐 그게 관건이고 거기다가 담화가 5kg 16가 범위 내에 들어오면은 더더욱 좋겠습니다. 근데 의외로 굵은 담화가 단에 보면은 많이 없다. 그 원인은 우리가 이 5월 6월에 가뭄이 심했는 그런 경우에는 양 수분이 흡수가 제대로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잘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착색이 되고 있다. 여주에도 이제 봉지를 뺏기셔가지고 착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탄저병이 현재 확산 중에 있고 복숭아는 복사순화방이 8월 상순부터 대확산되고
농사를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탄저병이 심한 농가는 특별방지를 하셔야 되고 현재까지 탄저병이 없는 가수원은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홍로에 집중하다 보니까 후지 만생계 품종에는 우리가 조금 시간적으로 소홀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도 예의 관찰하셔가지고 마지막까지 깨끗한 열매를 수확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목 직전에 인접에 홍도 대표과일, 대목 대표과일 홍도 품종이 어느 정도의 착색을 진행되고 있는가를 현장 확인차 또 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유목에는 깔이 잘 나고 있다. 승목도 단해 보니까 하단부를 제외한 바깥쪽에는 착색 진행이 양호하고, 또 대부분의 종자를 갈라보니까 갈변했기 때문에 깔은 단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가 원하는 날짜에 수확이 되어야 되죠. 자, 이렇게 넣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